최근 중국에서 한국식 김치가 건강식으로 인식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식 김치가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KFC는 한국식 김치를 재료로 쓴 김치 햄버거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왕홍 등이 온라인에 올린 한국식 김치 먹방 영상은 중국 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김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61.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